계단이 계단이 있어. 페이크였네요, 페이크. 네, 1층이 아니고 2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안 만나 보였구나, 줄이. 아, 아직 오픈 안 한 거야? 12시 오픈인데. 밥 시간이 아닌데도 지금 저런 식으로. 네, 오픈런입니다. 오픈런입니다. 아, 오픈런이야? 어우, 야, 여기 뭔가 되게 힙하다, 느낌이. 어, 연령층이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뭐야? 뭔데, 뭔데? 도톰한데 부드럽기까지 하고 육즙의 감칠맛이 끝내줘요. 웨이팅 맛집 인정합니다. 아... 또 궁금증을 유발시키네요. 오, 안에는 분위기 너무 좋죠? 전혀 고깃집 같진 않은데? 인테리어가 인더스트리 팀을 주신 것 같아요. 모던하네. 진짜 중간에 그 불 화로 같은 게 없네. 아니 되게 후드도 없어. 햄버거 가게 같지 않은 인테리어가? 네. 뭐부터 먹을까요? 자, 일단 고기 PIB가 딱 보니까 강력 추천 써 있는 거 보면은 메인이고. 어, 가격 괜찮다. 여기서 250g에. 혹시 뭐 딴 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나는 트러플 갈비 솥밥이. 아, 된장찌개 있으니까 꽃게 된장찌개도 같이 갑시다. 꽃게도? 오케이. 아, 저희 갈비 2인분이랑 트러플 솥밥 하나, 그리고 꽃게 된장찌개 하나, 그리고 공깃밥 하나 주세요. 밥밥 밥인가요? 네. 아시겠지만 공깃밥이 제가 없다는 거는 네, 섭하죠. 오! 나왔다! 어휴. 뭐야? 네. 이거였어요. 본갈비? 본갈비? 네. 시그니처 세트. 아,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본갈비가. 본갈비? 어, 본갈비? 아, 본갈비가 메인이구나. 아, 오케이. 어 맛있겠다. 뭐가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딸기! 네. 고체 연료가 들어옵니다. 밑에 고체 연료로 또 계속 열이 돼 있어서 고기는 또 온도잖아요. 그렇지. 계속 온도가 유지됩니다. 와, 비주얼 좋다. 와. 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왜 놀랬어? 왜 놀랬어? 어, 뭐야? 왜? 이게 뭐야, 이게? 파이어는 왜 챙겨오신 거죠? 혹시 도와드리면서 저쪽으로 더 불과하실 것 같아요. 오! 어, 보여주세요. 부수. 바로 앞에서. 이거 너무 괜찮아. 저도 집에서 고기 시키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이 확 달라져요. 아, 왜냐면 온라인에서 기름이라는 거는 온도에 의해서 굳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맛이 확 살아나. 또 재밌는 게 옆에 있는 파채도 다 같이 해줘요. 아, 네. 좋아. 시간인데 단축되긴 하겠네요. 그래서 점심에 먹을 수가 있네요, 고기를. 저 너무 간편하잖아, 다 구워준 거. 와,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후각을 못 느껴드리잖아요, 여기다가. 냄새가 불량. 우리가 불량. 캠핑 갔을 때 불량이 무슨 맛일까? 맛있나 본데, 표정이. 되게 부드럽네? 맛있어. 아무것도 안 찍고 먹었거든요? 너무 완벽해. 밸런스가 합격이고. 진짜. 혹시 이거 먹어봤어요? 소금 봤어요, 소금? 소금이 도톰해. 되게 커. 이거 와인 소금. 와인 소금? 사이즈가 되게 크네. 아유. 와인 소금. 괜찮아요. 소금도 맛있어. 난 이렇게 소금이 자기 주장이 강한 여성 처음 봤어. 먹다가 콕 씹혀요. 소금이. 그러면서 짠맛이 이렇게 느낌이 나거든요. 이곳의 와인 소금은 레드 와인을 웍에 끓여서 알코올을 날린 다음에 천일염을 넣고 볶아서 그런지 쓴맛이 되게 적었어요. 오, 특이하다. 보통은 되게 막 고급 소금 이런 거를 갖다 주시는데 여기는 직접 작업을 하시네. 직접. 고기 얹고. 야무지게 먹네. 야무지게 먹어. 어때요? 맛있어요? 역시 흰밥의 갈비죠.
또 이제 형님 가시는데 동생이 따라가야죠. 아이고. 아 역시 밥이네 또. 아. 아유. 소금을 딱 하나 올려. 아이고 식었다. 아이고 떨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소금 이탈했어. 그렇지 안 될 때 손으로 하는 거지. 소금 이탈했어. 와 이 큰 거 봐. 아. 공간 많이 남네요. 해피. 세발나물이랑 같이. 아 세발나물.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네. 네. 뭐야? 뭐 또 왔나 봐. 어, 네. 또 그거죠? 뭐야? 아 이거 중간 관리도 해주시네. 먹다가 다시 토치질 해주시고 저기 붙어있는 고기 가져가셔서 저 작업하신 다음에 다시 주시고 약간 부위를 두 번 먹는 느낌이랄까? 오. 아, 진짜 안 되겠네. 호호. 보통은 뼈에 붙은 고기가 더 맛있는데 나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의문이. 갈비가 보통 이렇게까지 부드럽지 않은데. 수비드네, 수비드. 수비드? 아, 그 정도로 부드럽다고 해당. 부드러워요. 근데 그 부드러운 거 맞아요. 근데 저 진짜? 소운데? 소운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다. 좋다. 아, 아 이렇게 한번. 근데 되게 두껍게 써시긴 한다. 두껍게 프라이팬으로 해줘. 불쇼로 이렇게 해버리네. 이 본갈비는 팬에 1차로 초벌을 하고 2차로 예. 한 번 더 구운 후에 손님상에 내신다고 합니다. 기계에 또 이렇게 굽고. 좀 식으면 딱딱해 줄 텐데. 와, 이게 진짜 비주얼이 달라지네요. 확실히 토치하니까. 토치 작업을 하니까 분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 겉이 분량으로 코팅 완전 되겠는데, 진짜? 야, 근데 이거 솔직히 고기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지거든. 아~ 근데 보통 소고기는 살짝 구워 먹어야 맛있다 그러는데. 질기진 않았어요? 제가 딱 먹었을 때 전혀 질기지 않았고. 아, 그래? 질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잇몸으로 먹을 수 있어. 딱 씹었을 때 담백한 육즙을 꽉 차 있는데 육즙을 가둘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맞다. 맛있어. 밖에는 완전 크리스피하고 안에는 육즙이 가득해서 겉바속촉이 완벽하다. 어, 이거야? 어! 어. 야! 네, 여기다. 뭐야, 고기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올라간 게 트러플. 소파. 아, 트러플이에요, 이게? 아니, 트러플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아. 에이, 저렇게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럼! 맛은 이거야. 밥이 맛있어 사실. 근데 갈비부터 비주얼도 음식들이 다 너무 좋네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걸 따로 시키면 얼마지? 얼마죠? 와 야 이거 와 이거 보세요. 고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와 트러플 향이 너무 진하네. 아유 저건 반칙이야. 아. 아유, 정말 밥 좋아해. 우와. 야, 저 솥밥 저거 난리 났다. 아니, 솥밥이 딱 맛있겠다. 딱 봐도 맛 저거는 진짜. 트러플이 뭐겠습니까? 밥에서 깊은 풍미를 느낄 수가 있고 양념이 너무 잘 배겨서 입안에서 아주 맛있게 감겨져서
밥에서 감칠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봐요, 나 안 들어가는데도 그 맛이 나네. 하나도 안 물려. 끝났어 벌써. 아 너무 아쉬운데. 우와. 아 저기 마지막 입은 게 너무 아쉬웠어. 저 정도 아이스크림 한 스쿱 되지 않나요? 약간 새웠어. 밥이면. 와 쑥밥에다가. 아이고. 어디 갔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지금 고기가 아직도 따뜻한 게 너무 좋아. 아 근데 솥밥은 아우 반칙이야 정말. 먹으면서 목이 탁탁 막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된장찌개 먹으라고. 와. 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연남에서 아 웃음이 가시질 않는데요. 육즙 가두는 게 거의 선수야 선수. 선수야 선수.